산오징어입니다. 크기 차이 있고요. 딱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삶아 드십시오. 그것도 그 체스를 갖고 젓갈로 한번 담으셔도 돼요. 자, 밴댕입니다. 회에 또 초무침으로 드시고 구워서 반찬하시고 또 조림으로 드셔도 돼요. 사시미 병어입니다. 10.3kg 크기 차이 있고요. 그리고 요것은 32미 7.9kg 상처난 거 한두 마리 정도 있습니다. 병어 9미 2.4kg 크기 차이 있습니다. 자랑이 병어 24미 3.2kg 크기 차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덕대입니다. 4마리 2.2kg 회로 드십시오. 오늘 먹갈치 판매했네요. 자, 이건 대갈치입니다. 손가락 3지가 넘어요. 자, 이것도 대갈치. 자, 이거는 한띠입니다. 한띠갈치고요. 10미 4.0, 그 다음에 10미 3.8. 이건 대갈치예요. 10미 3.6, 10미 3.4kg, 10미 3.2kg, 10미 3.0kg입니다. 20미 6.9kg, 20미 6.6에서 6.8kg입니다. 20미 6.0에서 6.3kg고요. 20미 5.5에서 5.7kg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파갈치입니다. 이건 파갈치인데 대짜리 파예요. 보시면. 그리고 한띠 파입니다. 이것은 딱 보시면 상처 났죠. 자, 이것도 한띠 파고요. 이렇게. 자, 파갈치입니다. 뱉어졌어요. 보시면은 20미. 아, 커요. 8.0. 그 다음에 20미 7.5. 다음에 20미 7.0. 20미 6.5. 크기 차이 있고요. 20미 6.0. 20미 5.5. 20미 5.0. 그리고 17미 4.7kg입니다. 그 받으시면은 열면은 내장 때문에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 머리 자르고 손질해 갖고 물에 씻으면은 냄새 안 납니다. 그리고 물 씻고 갖고 바로 그 냉동실에 넣었다가 서너 시간 있다가 이게 탱탱해지니까 그때 씻어 갖고 반찬하시면 돼요. 자, 두띠 먹갈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속시알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집 안에서 세 집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9kg에 43에서 46마리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배가 많이 터지니까 좀 덥게 되는데 아주 많이 타지는 않은데 여러 상자라서 오늘 지금 3상자가 넘어요. 아까 지금 내가 지금 담고 있는데 뱉어진 것이 좀 일부 섞였는데 아주 그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세척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는 배가 많이 안 터지는데 좀 터진 게 더 있으니까 또 배 중에 더 터질 게 이제 부탁드릴게요. 빠이빠이.